드디어 이제 맛집 추천 시간이죠. 네네. 예, 제가 요즘에 맛집을 추천하게 되면 소화가 잘 되는 왠지 고등어 조림 이런 거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고등어가 소화가 잘 되나요? 고등어가 DHA 돼 있고 생선이다 보니까 좀 소화 잘 되지 않을까요? 네, 머리도 좀 잘 돌아가고. 네네. 그래서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꼭 시험 기간이면은 부모님이 고등어를 이렇게 구워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잘 보셨어요, 그래서? 그거 먹는 날은 입에서 일단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네. 예, 모르겠어요. 결과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아니, 시험 잘 봤냐니까 뭐 냄새나는 건 뭔 상관이에요, 이게. 왜냐면 기억이 나는 게 시험에 대한 결과값이 기억이 나진 않고요. 아, 그래요? 냄새 났다는 것만? 입에서 냄새가 났다는 것만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근데 또 어머니가 서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잘 번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왜냐면 이제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히 요즘에 이제 OTM 종목이 꾸준히 가는 또 케이스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시장 대비 좀 아웃퍼포먼스가 많았기 네. 때문에 네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시간을 투여하면은 분명히 결과를 낼 그런 종목을 갖고 왔어요. 아, 좀 지루할 수 있다? 네, 지루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격언 중에 제가 오랜만에 영어 쓰는 것 같아요. 영어 잘 안 쓰는데. 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네네. 느리게. 네. 하지만 꾸준하게. 네. 그러면 수익을 볼 수 있다. 네네. 이런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주목받을 수 없지만 이제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홀딩스가 들어가면 이제 지주사거든요. 그렇죠, 지주사. 네. 솔브레인 회사는 엄청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솔브레인이랑 솔브레인 홀딩스는 사실 지주사와 자회사 관계니까 원래는 지주사와 자회사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주가가.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솔브레인 홀딩스는 계속 올라갔는데 솔브레인은 계속 상승을 보였는데 솔브레인 홀딩스는 우하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격차가 너무 컸는데 최근 들어서 솔브레인이 좀 꺾이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올라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격차가 좀 더 줄어든다면 솔브레인 홀딩스가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반도체와 이제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와 2차전지는 성장성 높다는 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누구나 그죠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또 오팀장님 스토리 중에 항상 반도체가 있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성장성은 뭐 보장됐다라고 보고요.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포트도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약바이오주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그쵸. 임상종합학회도 얼마 전에 있었고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도 좀 추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모멘텀은 많이 빠졌다는 거죠. 낙폭이 과대했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거래입니다. 거래. 아, 거래량? 별로 없어요. 아, 약간 소외주군요, 아직은. 그렇죠. 네. 근데 소외주 중에서 평가된 종목이나 좋은 종목도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은 당장은 안 움직이는데 네. 거래가 언젠가 붙는 시기가 오면은 그때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맞습니다. 그 거래가 붙는 시기를 알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수를 해두고 시간을 투여하는 거예요. 거래가 네네. 붙을 때까지.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거래가 없지만 거래가 붙는 시기에서는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보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제가 37,000원 잡았습니다.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35,000원으로 잡을 테니까요. 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말씀드렸고 대표님은 오늘 강의로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저번에 워낙 준비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저도 오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동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 그러는데 익숙할수록 오히려 잘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성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세력선, 생명선, 급락턴선, 테마 대바닥선에서 8개의 그 이동평균선을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오늘 알아도 되느냐, 알아야 하느냐?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아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간이 이동평균선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5일은 일주일, 20일은 한 달, 60일은 3개월, 120일은 6개월, 240일 1년, 480일 2년, 1200일 5년의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활용에 대해서는 또 구간 구간마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부분보다는 어쨌든 이런 이동평균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는 것 많아도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의 쓰임을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전저점을 돌파할 때 관심을 하다가 이동평균을 상악하면은 이동평균선은 결국은 악성 매물이거든요. 속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특별한 악재가 없이 하락한 경우 반등 속도가 높아지고요. 정배열 이후의 추세 상승 시는 60일선이 기본값이며 실적이 지속 증가하면 홀딩 전략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백문이 불여일견 예, 결국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 차트가 결국은 여기서 이제 바닥을 만들면서 지지대를 형성을 하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매도를 합니다. 그 투자 심리가 우리가 배웠던 로직은 뭐냐면 다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매매법만 알고 있어도 수익 본다라고 생각하는 자부하는 매매법인데 자, 떨어지고 나서 다시 장악할 때 다시 장악하는데 뭘 장악해야 되냐? 이 저점을 다시 올릴 때도 중요하지만 올리고 나서 이동평균선을 장악할 때를 주목해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집이 이루어졌다면 결국은 주가는 강력한 반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조금 더 화면을 확대해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픈 배려와 은나노 아이와 상용화 기대감으로 상보가 최근에 가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자, 이럴 때 매수하고도 쉽고 뭐 이럴 때 매수할 수도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급등이라든지 상한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불안한데 자, 이렇게 매매한다 생각해 봅시다. 주가가 찍고 나서 올라갔다가 갑자기 누군가 투매로 물량을 던져요. 툭툭툭툭 던집니다. 근데 던지는 거에 한계점, 데드라인이 있겠죠. 한계점 이후에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그림이 있고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그림에서 매수를 해도 되죠. 여기서 매수해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이 세팅이 되고 그 이동평균선 중에 마지막에 장악할 수 있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더욱더 속도감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전 저점을 장악하고 1번 그 다음에 모든 이동평균선의 위로 올라가면은 악성 매물이 소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면서도 주가 부담 없이 매매가 진행됩니다. 여기서의 장점 뭐냐면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매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매도해야 될 사람들이 매도를 다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이게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뭡니까? 손바뀜입니다. 손바뀜 패턴이 나오는 매매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정보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롯데정보통신을 주목했던 부분은 어디냐? 전저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저점이 만들어져 있고 전저점을 다시 장악합니다. 장악하는데 갭으로 띄우면서 장악하면서 모든 이동평균선을 장악했습니다. 모든 이동평균선 장악하고 나서 주가가 지지대가 형성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안정적인 트렌드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걸 장기적으로 간다면 60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매매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내용적으로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와 시적 성장 기대감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입니다.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자, 주가가 저점을 찍고 나서 투매 물량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 돈이 급하기 때문에 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쭉쭉쭉쭉 매도하고 또 여기서 또 지지대를 만들었는데 또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악성 매물을 소화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다시 뚫었다는 거죠. 뚫은 것은 손바뀜이 나왔다는 얘기고 손바뀜이 나오고 주가가 지지대가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수익에 대한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핵심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애니팡 관련주로 두 가지를 받았죠. 애니팡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애니팡 이제 뭐 하트 주고받기 해가지고 부싸움 났다고 할 정도의 그 게임이죠. 그 다음에 해외시장 확대 및 M&A 성장 기대감으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현금 흐름표 및 영업이익 흑자가 지속되면서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포인트를 만들어 드리는데 매수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3,000원이 매수가가 될 거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시드리겠는데 결국 오늘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지대 돌파 후 이동평균선 장악 여기까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법 잘 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성과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다음 주에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